새끼야! 할아버지가 뭐야, 시뻘놈아! 아니 그 저기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왜 때리시오? 그러니까 시뻘놈아! 형님이라고 그래, 이 새끼야! 그랬을 때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90 먹으셨대. 그러면서 항상 인생은 청춘이니까 야 새끼야 그래도 나는 새끼야 에? 몸은 내가 90이라도 마음은 새끼야 28 청춘이야 20발로만 딱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알겠습니다 형님 딱. 요즘에는 절대 어르신이라 그러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라 그러지 마라. 형님이 좋고 누님이 좋은 거야. 맞아 안 맞아? 우리 어머님들도 지금은 가슴이 쭉 쳐졌잖아. 왜 쳐졌겠어? 예전에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. 진짜로 뭐 7남매, 10남매, 11남매씩 낳잖아.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분유가 없어. 그러니까 요 젖꼭지를 자식 새끼들이 다 빨아먹네.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또 남편이 한 번씩 또 밤에 또 빨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쭉 쳐졌네. 근데 요즘에 저기 예? 요즘에 그 새댁들은 젖이 쳐진다고 애들 밤 이제 우유도 안 줘. 네, 진짜 모유도 안 먹여. 소젖을 먹어.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는 엄마 모유를 먹고 자라다 보니까 선생님 무서운 줄 알고 어른 무서운 줄 알았네. 근데 요즘 애들은 분유가 뭐야 소젖 아니에요 소젖. 소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요즘 애들은 돌격형이라니까. 어른이 무슨 말 하면은 막 대들라 그러고 아 그래. 내가 진짜로 자 한번 앉아. 엄마들 앉아야지 얘기가 또 되네. 아이고 우리 엄마도 지팡이 찍고 참. 옛날에는 허리가 참 좋았는지 세월이 가면서 허리가 아프고 앉아 엄마 내가 이따가 선물 하나 줄게 엄마 허리 아픈 분들 내가 이제 앉았어 엄마 앉았어 그래 이제 아니 지팡이 언제부터 지신 거요? 아유 진짜 나 이 씹어 먹을 세월이 고장 좀 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. 왜냐면 테레비도 사놓은 지 한 몇 년 되면 고장 나요. 세탁기도 고장 나버려. 맞아 근데 이 씹어 먹을 세월은 어떻게 고장도 안 난가 모르겠어. 아니 이씨 가려면 쥐 혼자 간다가 왜 우리 엄마 아버지를 다 데리고 가냐고 이 씹어먹을 세월이 진짜. 진짜로 그렇다고 막 부처님을 욕할 수도 없고 하느님을 욕할 수도 없는 문제네. 아이 진짜로 씨. 아무튼 노래 한 곡 더 합시다. 또 오셨으니까 아이고 어머님 근데 건강하셔야 돼 아셨지?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 자꾸 인상 쓰고 아이고 하면 안 돼. 몸이 아플수록 조금 참고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항상 즐거운 생각을 하셔야 돼. 내가 제일 우리 엄마한테 저희 엄마가 몇 살? 83세 되셨다고 그랬죠. 근데 우리 엄마 한 번씩 찾아가면 제일 엄마 말 중에 꼴보기 싫은 게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진짜로 나 그 말 들으면 속이 미쳐버릴 것 같아. 맨날 그래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지른다니까 진짜로.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? 우리 며느리 그 자기야 우리 마누라 그 개같은 년이 야 나는 진짜 세상에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없어. 내가 그 얘기 한번 해줄 테니까 들어보고 싶은 거 한번 박수 한번 줘봐봐. 아이고 제사가 한 달 전에 있었네. 그래서 이제 제사 날에는 돌아가신 분들 이제 위에서 넋을 그리기는 한데 제사 날 되면 이제 손주도 오고 이제 뭐 손자 손녀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아들 딸도 오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제사 준비하면서 밤을 까면서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요. 거실에서 손자들도 막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밤을 까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불렀네. 어떤 노래 불렀냐면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밤 까면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딱 이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그 저기 마누라 그년이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가만 설거지만 하면 되는데 미친년이 무슨 코러스를 넣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내 나이가 어때서 하니까 그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방에서 저승각이 딱 좋은 나이인데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말 듣자마자 또 하시는 소리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저년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저 개같은 년 내가 죽어야지 나한테 전화 왔다니까. 아들아 난 내가 죽어야 쓰겄다. 또 뭔 말이여 또 왜 죽는다 그래 또 하지 말라 그랬잖아. 아니 저 며느리 그 개같은 년이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했더니 저 생각이 딱 좋은 나이다 이래 버렸다니. 아, 그래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도 많아. 근데 이혼을 허벌나게 해버렸다잖아.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부른다 또. 저승각이 딱 좋은 날 이렇게 부른 사람도 있고 예, 어떤 분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바람피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부른다. 노래 참 잘 만들었어 아무튼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해드릴까
내 나이가 어때서? 그 노래 이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. 예. 내 나이가 어때서? 저 생각이 딱 좋은 나이인데 노노 그런 말 하지 마라. 예. 사람은 날 때 순서는 있어도 갈 때 순서는 없습니다. 진짜요. 어떤 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기들도 있어. 어떤 분은 150살, 140살까지. 요즘에 150살 시대 아니요. 내가 요 노래 딱 끝나면 100세 인생 한번 불러드릴게. 아셨죠? 예. 그 노래 한번 들려주고 막 이제 진짜요. 난 제일 멍청한 사람이 저승사자가 왔을 때 냉큼 따라가는 사람이 멍청하다고 생각해. 이따가 내가 내 나이가 어때서 끝나고 백세 인생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박수나 많이 주세요. 차렷 경례 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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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연애하기 나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해 고단지가 한 3개월 전이야 하는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, 디스코로 볼까요? 디스코 5번 디스코 5번 지리지리지리지리지리 근데 어쨌든 그 엄마들은 인상만 쓰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보니 집안에 뭐 우환이 있어요?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? 응? 우리 이 엄마는 끝까지 박수 안 치네. 나 엄마 박수 안 치면 안 해, 씨. 자, 느낌도, 아이고, 이런, 아, 이런 걸 다 주시고, 형님, 고맙습니다. 예. 아이고, 고마워요. 오늘 저기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쁜 여자한테 성폭행이나 한번 당하세요? 박수 한번 줘. 아이, 진짜로. 지금 이런 5천원짜리를 어머나 5천원짜리가 아니네 형님 이게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5천원짜리 알고 아씨 진짜 땡 잡았네 옆판 거보다 이게 낫다니까 가을 속에 비춰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리여 경례 아, 야, 여파리라고? 아니 아까 여파렸는데 그때 뭐하고 지금 여파리라고요? 아, 나 여도 안 팔려, 나는, 솔직히. 나는 여세 그렇게, 여시 팔고 싶은 생각은 없어. 왜냐면은, 나는 엿장수가 아니네. 저 뒤에 있는 새끼들이 엿장수지. 왜냐면 뒤에 있는 놈들하고 나하고 좀 틀리게 보이잖아. 나는 좀 고급스럽게 생겼잖아요. 연병을 흘려. 형님, 얼른 가시오. 아 그럼 엿을 먹고 갈까요? 아, 엿을 먹고 가지 말고, 우리 저기 엄마, 저기, 지팡이 지신 엄마 있잖아. 요 패드 한 장씩 드려. 아, 왜냐면, 아, 허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엄마 가만히 있어도 아프지요. 계속 아프신가 봐. 다 앉으셔가지고 계속 허리가 아프니까 계속. 아이고, 나 진짜 안타깝네. 씹어먹을 세월 진짜 죽여버릴 수도 없고, 진짜. 나는 이...